와이면 부가죠, 부가? 발 스피드 조금 높여서 하겠습니다. 스포츠 기술. 자, 훈련실. 에브리, 애틀릿. 에브리는 단수 치고, 애틀릿에 S가 없습니다. 자, 트라이에 동사 S까지 가져주시고, 애틀릿 하면 운동선수입니다. 모두 운동선수들이. 자, 노력한데, 1, 2, 3죠. 투부정사에 하는 동사 원형이 다 걸렸습니다. 더 빨리 달리려고, 더 높이 점프하려고, 그 다음에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자, since, 뭐뭐. 이래로야,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전치사네. 뭐뭐 이래로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since가 뭐뭐 이래로가 때문에 여기 이 모양이 중요해요.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 이래로 언제 late가 붙었으니까 아, 20세기 후반 20세기 이래로 아, 계속해서 운동선수들이 활동적으로 요거 하에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맞죠? 네. 여기 또 수가 관리나 테이크 어드밴티지 오고 원못을 이용하다 원못을 활용하다라고 할까요? 원못을 이용하다 원못을 활용하다 똑같은 표현이 make use of 가 있고요. 유틸라이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원못을 활용하다.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 자, 뭐를 활용해 보이냐 활동적으로 LI 꼭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 또 프로그레스 진보 발달을 어디에 과학에서 또 뭐를 기술에서 과학과 기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과학과 기술에서의 발달을 활용하고 있다. 자, 이걸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걔네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기술이 taking sports 자 스포츠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디로 또 다른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기술이 바로 뭐한테 affect 영향을 준대요. 자 의주동 걸리겠죠. 그렇죠? 어떻게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지 수동태 보시고 야 이거 뭐냐 계속해서 의주동이 1, 2, 3네 그치?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가 4번입니다. 선수들이 자, 훈련을 받는지 또 어떻게 규칙이 enforced, enforced는 실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실행되어지는지 집행하다 그런 뜻이고 어떻게 관객들이 즐기는지 뭐를 갖다 게임을 또 어떻게 대중이 뭐하는지 exercise 운동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뭐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다음. At the start of 2013년하고 15년 시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은 영국도 저기 봐 영국 그 손흥민 EPL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하는 게 아니라 두 해에 걸쳐서 해요. 그래? 겨울에 했다가 봄에 끝나고 그래요. 알겠죠? NBA 뭔지 알죠? 미국 최고 유명한 그 농구 그 협회입니다. 알았지? NBA를 할게요. 자, 2013년 15년 NBA 시즌 시작에 끊으시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거 제 팀명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팀원들이 워낙 뷰드 원래 뷰가 소가가 이렇게 해서 뷰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죠. 네, 모양을 잘 보세요.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슈범태 모양입니다. 해석이 시작. 얘네들은 여기에 치지 않았다. 뭐뭐라고, 뭐라고, 뭐로, 그죠? 여기까지.
엘리트한 팀으로, 엘리트하다 우리말로 설정하면 우수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걔네들은 원했던, 원을 윈에 봐보면서 뭔가를 사다, 얻다 이런다 했죠. 상을 타다 할 때 이따가 씁니다. 자, 걔네들의 마지막 챔피언십은, 아, 이건 뭐 우승이라 할까요? 그치? 마지막 우승을 40년 전에 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40년 전에 원작에서 저거 2014-40 하면 되겠습니다. 된 그리고 나서 뭔가 일어났겠죠. 그죠? 네. 자, 뭐 윗글에 대한 예시를 합니다. 얘네들이 뭘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하게 됐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뭔가 어떤 기술을 이용했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뭔가 일어났다. 즉 설명합니다. 자, 여기 something 다음에 was 쓰면 안 되겠지. 수동태 쓰면 안 됩니다. 해프는 자동사로. 걔들이 일이 시작했다. 그렇죠? 뭐라고 네. 하면 될까 이거? Door after door 하면 집집마다. 이건 게임마다 하면 되겠죠. 매 게임마다 어떻게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공격은 offense고요. 수비는 뭡니까? defense입니다. 그렇죠? 자, 얘네들의 디펜스가 improved, 향상됐고. 네.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어떤 모양?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마지막에 주어하고 동사가 왜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 나왔죠? 마지막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옵니다. 절이 1, 2, 3야. 그렇지? 1번, 2번, 3번이야. 아, 걔네들이, 자, 뭐가, 걔네들의 저기 뭐가, 디펜스 방어가 향상됐고, 걔네들 오펜스도 향상됐고, 그리고, most of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뭐가 더 적은이죠? 더 적은 선수들이 서퍼 프롬 몸으로부터 고통 갖다 먹으면서 겪답니다. 알았어요? 머리로 겪다 부상을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아무리 잘해도 부상이 있으면 끝나죠. 저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원더 오죠. 에이스면은 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죠. 궁금했다.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들에게 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 과거 완료 문형이야. 도대체 이게 지금 궁금한 건 과거지만은 얘네들한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때 그 당시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 과거 완료 표현을 썼네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It was a new training suit that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이 대신 무슨 대신 빨리 네, 그래, 고맙습니다. It is that 강조 부분입니다. 바로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강조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지금 강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것은 바로 새로운 트레이닝 수트였다. 수트는 그냥 옷이죠. 복이라고 하죠. 트레이닝 복이었다. 뭐 했던 게 바로 팀을 바꿨던 게. 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 it was not ordinary. 그것은 그냥 단지, 그냥 평범한이죠. ordinary. 네, 평범한, normal. 평범한 그런 옷은 아니었다. of course. 그 새로운, 이 문자 위치 보시고. 그것은 뭐였대? 스마트한 수트였대요. 알았어요? 스마트한 옷이었답니다. was connected. 수동태 모양 보시고. 자, 연결되어졌다. 어디? 모바일 레벨. 그렇지? 어플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거나. 그럼 뭐 전자장치가 이렇게 뭐 있나? 그런가?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옷이랑 어플이랑 연결이 된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The suit comes in. 그 의복은 come 나오는데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 부분이 바로 하나는 상의 얘는 뭐 하이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플라스틱 코어라는 게 있대요. 오른쪽 해석이 뭐로 나왔니? 코어라 나온 이야기는? 네. 그냥 코어라 할게요. 플라스틱 코어가 있고요. 그 top 상위하고 하이는 have several 여러 세트의 센서. 그치? 뭐가 있대? 네. 감지기가 있다고 하네요. 뭐에 대해서? 각각의 뭐에 대해서 주요한 근육 그룹에 대해서. 근육근이라고 할게요. 그냥 근육. 어떤 무리. 근육근이라고 하죠. 뭐 대퇴도 이드바꾼, 삼두근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감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리고 inside the top and pants. 자, 상의와 하의 안쪽에는요.
있었다. 뭐가 포켓, 주머니가 있었다. 어떤 주머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격입니다. 홀드. 홀드는 뭐야?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를 쥐고 있는. 그림 잘 그리세요. 머릿속에 아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코어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그 코어가 리드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뭐로부터 센서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보낸대요. 아 근데 나는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아 내가 이거 이시 맞습니까? 이시 가리킨 게 뭐야? 어? 내가 잘못하고 있나? 데이터지. 맞죠? 데이터는 단수야, 복수야? 어? 단수야? 복수. 둘 다 가능한가 본데요. 데이터가 단수 취급도 하고 복수 취급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이상이 없는 걸로 알겠지? 교과서에도 복수가 아닌가? 일단 갑시다. 있었어요? 알았어요? 아, 끝나죠.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원래 정확하게 데이터는 복수거든요. 데이텀이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처음 들어옵니까 혹시? 네. 얘가 단수야. 쟤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걸 대문을 써야 되지 않나? 근데 데이터를 단수 취급하는지를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은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가 휴대폰 확인이 안 되니까 좀 이따 좀 볼게요. 자, 스마트 앱으로 그것을 보낸다고 하네요. 모든 정보를. 자, 다음 볼게요. 또 앱이 랩 중요한 거고 사역 분사죠. 좋지 않대. 보도록 한대요. 어떻게? In real time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뭐냐? 실제 시간이라 실시간. 봐봐. 다시 시작. 앱이 어플이 뭐하게 한다? 자, 토치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그렇지? 예, 봐봐. 뭘 보게 해? 하면 요거 다음에 뭐가 돼? 뭐뭐 쓰리란 목조가 나야지. 요 전체가 요거에 대한, 요 C에 대한 목조가 돼. 이것을 보게 한다. 그렇지? 이제 여기가 바로 뭐가 나왔냐면 의주족이 나왔어요. 의주족. 이게 정확하게 얘는요, 위치는 얘를 꾸며주는 어떤이라고 해석해. 다시 말하고, 어떤. 음은 형용사죠. 어떤 근육이 근육군이 are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 자, 이 모양도 잘 보시죠. 중요하네요. 현재 빨리 물어봐. 현재 진행 수동태. 다시 시작. 현재 진행 수동태. 그럼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알았지? 다시 한다. 연습 동안까지 이거 암기하세요. 네, 여기서까지 암기라고. 어플이 코치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어떤 근육이 연습 동안에, 훈련 동안에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를 보여준다, 보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after practice 훈련 뒤에 운동선수가 해놓을 수, 그렇죠. 마찬가지 운동선수 자신의 그런 퍼포먼스, 수행한 것을, 그렇죠. 퍼포먼스 우리말로 뭐라 해야 돼? 수행 업무, 수행 능력, 수행. 빨리 알려줘. 우리말로. 운동성과. 네, 운동성과래, 알았죠? 네. 아니, 너네들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난 우리말로가 뭔지 몰라도 그랬습니다. 네. 운동성과를 갖다가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코치도 보고, 누구도 보고, 운동선수도 보고. 자, 다음 볼게요. The use of smart clothes. 그렇지. 그래서 얘를 갖다 스마트 클로라고 부르나. 자, 브레이크는 매우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스마트 클로스의 스마트 옷의 사용이 도왔다. 헬프는 그냥 바로 예상해야죠.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이죠. 그죠? 투부로 가능합니다. 그 워리어 팀 명이랬죠. 워리어의 코치들로 하여금 향상시킬 그 뭐를 걔네들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자, 누군가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페셜 특별히 좋아요. 데니얼을. 중요하죠. 맞으면 안 되고 제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뭘 볼 수 있어요. 그 운동선수의 뭡니까
지침을 볼 수 있다 해야 되죠? 인도시적 지침. 뭐 하기 전에 부상이 일어나기 전에 알았어? 다시 부상이 일어나기 전에 운동선수가 지친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운동선수가 되게 많이 지쳐있다라는 데이터가 분석이 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부상의 확률이 크겠지? 어? 얘가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좀 쉬게 하는 거야 라고 누가? 그 코치 중에 한 명이 말했다라고 하네요. 또 워리어스 팀이 계속해서 컨티뉴는 ING도 되고 투수 둘 다 됩니다. 계속해서 위기기 시작했다. 언제 동안? 2014-15년 시즌 동안.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렌트 원투도요. 외우세요. 지구동사까지 고온투 맞죠? 계속해서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뭐하기 시작했다? 그 NBA 챔피언십을 갖다가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NBA요? 자, 피파 갈게요. 축구 얘기하네요. 전통적으로 피파는 언로 언로가 여기서는 수요 동사로 쓰인 것 같아. 뭐뭐에게 뭐뭐서 허용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레프리에게 절대적인 권한. 레프리 뭐야 얘들아? 심판이야. 알고 있었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건너뛰었어. 뭐 선생님이? 뭐 건너뛰었어? 죄송합니다. 네, 다시 백할게요. 자, 기술은 또한 붙는다. 뭐 하는데? 세트, 파서블리티. 아, 됐어요. 여기서 세트는 뭐 해결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 나왔는지 모르겠네. 현재 뭐 종식시키다 이 정도로 가능한 어떤 논쟁. 원못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의 코는 판정이라고 해요. 자, 게임 동안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가능한 어떤 논쟁거리들을 갖다가 세트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중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네요. 이 문장 위치 상당히 중요하네요. 미안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뭔 얘기였죠? 옷 얘기했죠. 옷. 기술이 옷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이번에는 누구? 심판이야. 기술이 심판에 그 심판 맨날 판정한 거 그냥 쌈나잖아. 어? 아, 이걸 왜 페널티킥 줘요? 가치가 아닌데요. 선생님 점점 그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필요 없어요. 아! 있네요. 좋대. 자. 이 경향이 프로모티드, 뭐랬어? 촉진되어졌다. 언제 촉진되었대? 피파. 피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협회죠. 어소시에이션, 피파 A, NBA A, 이거 다 이걸 거야, 협회. 그 피파가 뭐 했을 때, 결정했을 때, 아답트, 단어 좋네, 이거 하나 결정해주시고, 채택하자죠. 네트는 하면 안 됩니다. 골라인 기술을 알았어요? 골라인 기술. 이제 축구 골대가 있단 말이야. 이제 골키퍼 이렇게 서 있는데 공이 알아? 골 규정 알아? 공이 여기에 걸치면 안 돼. 이 손을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육안으로 누가 옛날에 이거 했냐면 저쪽에 있는 부신들이 옆에 지켜보다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판정해줬거든. 근데 요즘은 이따가 이제 뭐 센서기나 뭐 카메라를 설치해놔가지고 기술적으로 딱 넘어가면요 주심 시계 울립니다. 골 들어가면 그냥 사람들 그 기술이 완전 정확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냥 골이 골 그러면 울렸다 그러면 그냥 아무 얘기 한번 넘어가요.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말 되게 많았어. 그 VR 한다잖아 요즘에 우리가. 알아? VR 본 적 있어? 역사상 축구 아니 너 축구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골. 그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바로 퇴장당했습니다. 어제 그 한국하고 코스타리카 경기 봤는데 손흥민이 그 프리킥 골넣기 그 여기가 이제 골키퍼가 나와서 공을 잡을 수 있는 구역이잖아. 그지? 페널티 박스라고 하는데 공을 여기서 잡았는데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얘 바로 레드카드 퇴장 받았습니다. 아쉽더라. 잘하던데. 2014년 월드컵 때. 2014년은 어딘지 아세요? 무슨 월드컵인지 아는 사람? 이거 브라질 아니야? 맞아요, 브라질이에요. 2022년이. 아, 아직 안 했죠? 카타르? 2018년이. 러시아 아니야? 2014년 브라질. 2010년. 야, 좀 개소리. 2002년. 브라질 같은데 2014년. 저거. 근데 브라질. 이 2014년 브라질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손흥민이 마지막 경기라고 해서 예선 탈락인 거 알고 겁나 울었어. 군대 가야 되고. 자보자. 2014년 월드컵 언제 됐죠? 야, 자기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또 안에서 피파가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판정하는 데 도움을 준 그런 얘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피파는 적어두세요. 얼로 아까 다시 수요 동사로 가야 됩니다. 허락했다 심판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 다시 오라고? 절대적인 권한. 다 닥쳐 심판이 모든 걸 결정해. 실수도 심판이 오심도 뭐다? 경기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게임의 관리에서, 그 게임의 관리, 뭐 좋은 말 없나요? 그 게임의 운영에서, 좋습니다. 게임의 운영에서 절대적 권한을 허용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누구에 의한, 심판에 의한 그 실수는 워뷰도 또 나왔죠? 해석 시작, 뭐뭐라고 여겨졌다. 맞지? 다시 뭐라고? 뭐뭐라고 여겨졌다. 뭐라고 여겨졌다? 게임의 일부라고 여겨졌대요. 네, 레프리의 그런 콜, 심판이 was disputed, 논쟁을 받을 때 둘 다, both A and B죠? 선수나 누구나 관중이나 둘 다가 종종 bring, 가져왔다는 얘기야. 뭘 불평을 bring complaints about 하면 뭔문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 아, 요 내용입니다. 뭡니까? 아, 뭐야, 그렇지. 에러도 맞지? 오심도 경계 일부다라는 거지. When the disputed 논쟁되어지는 그 판정이 was about goal, 그치? 골에 관했을 때 끊으시고요. 그 불평은 때때로 became violent. 뭐까지 됐대? 폭력적이까지. 심판 많이 죽었어요, 역사상. 축구 심판들. 죽어요? 네. 경기 끝나고 관중한테 때려먹고, 아니, 경기 중에 선수한테 맞아서 죽고 막 그랬습니다. 네, 힘들어. 아니,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 대학생 청년연관지들에게 수업하고 재미가 있어야지. 그래, 뭐 축구 얘기 나왔고 뭐 하면서 야, 그거 봤나? 뭐 하면서 뭐 브라질 월드컵 내가 와, 생각 알죠? 삼바 축구 가면서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 때 독일이랑 브라질을 만나가지고 진짜 막 최고의 역대급 경기 재밌게 됐는데 듣다 알아? 브라질 홈이었잖아. 7-0인가? 졌어요. 네? 개발렸습니다. 완전 부력 사건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월드컵이 될 거를 최악으로 마무리됐어요. 그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독일이 우승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일이 떨어져 누구 때문에? 아, 한국 때문에 떨어집니다. 수능이 막 달려가지고 노이어 꼬비파 나온 거 그때 막 아, 선생님 그때 비행기 저기 인천공항에서 딱 비행기 타기 직전이었거든. 사람들이 몰라 주위에. 근데 내가 이거 봉이랑 이거 갖고 있었어. 갖고서 딱 이걸 보고 있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내 휴대폰으로.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들어줬어. 했더니 손님이 들어갈 때 내가 왜냐면 첫 번째 누가 넣었지? 거의 후반이었단 말이야. 김영건인가 누가 넣어가지고 내가 아! 그래 했더니 사람들이 미친 새끼야 이게 아니라 알고 있어 사람들 아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 타야 되니까 이런 거 신경 못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티켓 다 끝나고 나 비행기 앞에서 기다리는데요 그 막 그 이상한 전철 타고 막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딱 있었는데 들어줬더니 사람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같이 봤어요. 나중에 손님 들어갈 때가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서로 껴안고 막 그랬고 싶었는데 자부자 아 그렇게 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차피 떨어졌죠. 근데 사람들도 몰라. 이게 올라가는 줄 알고 있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었어. 누구 경기? 같이 동시에 하고 있던 멕시코랑 스웨덴의 경기가 되게 중요했거든. 그냥 간단했어요. 멕시코가 스웨덴만 이기면 우리 올라가는 거였어. 이 병신인데 누가 이겼어? 스웨덴이 이겼어. 그거 알아? 우리가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누가 올라갔어? 멕시코가 올라갔어. 그래서 멕시코 애들은 우리한테 고마워. 그치 호감도 1위로 바뀌었죠. 진짜. 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한 적 있어. 우리 월드컵 마지막에 차범근이었나 감독이 하여튼 그거 막 우리가 어디를 3대0으로 이기고 중요한 건 북한이랑 이라크랑 둘이 비교해야 돼. 근데 우리가 딱 3대0으로 이기까지 했는데 1대0으로 북한이 이긴 거야. 이라크를.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코너킥 있지. 마지막 코너킥에서 이라크가 했는데 그게 들어간 거야. 그게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럼 경기 끝났어.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이라크 대사가 했다 그렇게 전화하고 자꾸 꼬았다고 막 너네는 진짜 평생 은행이라고. 그게 그 유명한 그 도화의 기적이라 합니다. 쳐보세요, 도화의 기적.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정훈 그 사람이 그 이러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나서 막 우리 먼저 경기가 끝났었거든.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야. 야 몇 년도 다 그게 도화의 기적. 쳐봐. 미안, 별일이 다 하고 싶어야 돼. 씨발 지금 내버려 쳐보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걸렸네요. 그죠? 뭐 강조 분. 주어가 또 빠져 있습니다. 해결하자. 아까 뭐 종식시키자 그랬죠? 종식시키자. 어떤 논쟁을 종식시킨 것이 바로 골라인 기술이다. 뭐에 대해서? 골에 대해서. 시스템. 1994년이야? 안녕하세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기도 역사 속에 이 다음에가 저기 이 다음에인가봐 막 뭐 다 무너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고 막 그래요. 자, system using this technology employee as many as 14 cameras that capture all from various angles streaming this world board is 암기하세요? 딱 보니까 어렵네요. 자, 갑시다. 한 시스템인데 여기서부터 좀 떨어져 있죠. 여기 ING가 나옵니다. 사용하는 이렇게 해야죠. 자, 이 기술을 사용하는 한 시스템이 인플로이어입니다. 인플로이가 원래 뭐라더라? 고용하다인데 여기서는 인플로이 습관 붙이세요. 이용하다라고 습관 좀 붙이세요. 요 뜻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것도 뭐지? S1급에서 뭔지 알죠? 그렇죠? 얼마만큼 14대가 되는 그렇게 많은 뭐를 카메라를 사용한다. 근데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 캡처, 붙잡아주는, 포착하는 뭐를 공을 뭐로부터? 다양한 각도로부터. 그 다음에 이것도 분사 부분이네.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어디에 의지공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에 공이 있는지.
마치 a certain time, 특정한 시간에 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대충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아, 14개나 붙어있네요. 엄청난 자원 낭비 아닙니까, 인력 능력이? 자, 이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은 다양한 각도로부터 포착하는 14대의 그렇게 많은 14대나 되는 그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특정한 시간에 공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강조했다. 네. The moment a ball passes the goal line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게 the moment는 접속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적어두세요. 뭐 하자마자라는 표현입니다. 너랑 똑같지? 네, as soon as. 또 minute도 됩니다. 공이 골라인을 지나가자마자 다시 시작. 공이 골라인을 내가 아니야 지나가자마자 신호가 ascent 수동태 또 보시고요. 수동태 이런 거 다 봐야 되겠구나. 자, 보내진다. 어디로 보내진다? 저 와치. 와치는 여기서 시계죠, 시계. 시계. 자, 웨어의 PP형입니다. 웨어가 무슨 뜻이 있어? 입다, 마다, 착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웨어의 PP입니다. 자, 별표 두 개 줄게요, 이거는. 착용되어진 수동이니까. 시작. 착용되어진 시계로 보내진다. 누구에 의해? 심판에 의해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골라인 기술의 그 채택이 adaptation 잊지 마세요. 채택이 영원히 rule out 했다. rule out. 이번에 모의고사에 그거 나왔었지? 아닌가? without 나왔나? 모의고사에? 뭔가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알았죠? 어? exclude 의미가 있습니다. 제거하다. 배제하다 라는 뜻이죠. 배제하다. 자, 골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을 영원히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네요. 배제시켰다. 라는 상황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한 템포만 끊어가겠습니다.